인생 소리공개 스파티즈가 대결을 펼칩니다. 오늘 인생 경기 내놓으시면 잘 태그 경기를 경기 펼치게 되는데 승부의 분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김윤호가 박영수 박주민 대표의 NCT의 대결입니다. 김윤호 선수 이번 시즌 아 정말 멋진 등장도 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내내 먹혀서 장치하고 있고요. 네, 15회에 아주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정우전 승률이 아, 앞에 앉아있는 박명수 선수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다라는 건 좀 걱정거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워낙 이번 시즌 내에 네, 높은 기량을 선보이고 있고 높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박명수 선수를 잡아낼 가능성도 높은 선수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여기서 박명수 선수가 오케베 스파키드 선봉장으로서 김윤호 선수를 제거해줄 수 있을지 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정우전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박명 선수 거칠 것이 없죠. 현재 8승 상태의 프로리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 정우전 3번 나와서 못 달렸습니다. 단 한 번도 이번 시즌에 정우전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박명 선수이기 때문에 김현 선수 꺾고 기선 제압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뭐 꺾은 상태도 대단합니다. 이제는 마은 이순석 선수를 잡았어요. 그렇죠. 네, 이번 세트 어느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인지 1세트 경기의 전장 신축풍경으로 가보겠습니다. This is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시 김윤환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SF 서울의 저그 김윤환 선수는 신축동영 한시입니다. 그리고 7시에 박명수 선수의 진영이 보이죠. 녹색 박명수 선수 온겜레 스파키즈 신축풍경에서 저그 대 저그전이 펼쳐졌습니다. 1세트 대결이에요. 각 팀을 대표하는 저그가 출동했죠. 김윤환과 박명수 선수 최근에 페이스 두 선수 다 좋습니다. 박명수 선수 이번 시즌 8승 3패 김윤환 선수 10승 5패예요. 최근 김윤환 선수 저그전 10전이 70% 역시나 네.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박명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즌 저그전 패배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왔다면 다 이기는 선수가 바로 박명수 선수예요. 네. 김윤환 선수는 이번 시즌 필요할 때 나가가지고 1승씩 꼬박꼬박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에스텍 서울이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8승 4패. 김윤환 선수 역할이 정말 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10승 5패면 정말 너무나 좋은 성적입니다. 그렇죠. 스포닝풀 먼저 가고 있죠. 자, 이쪽도 갑니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네. 그리고 오버로드 찍고요. 그러면서 게스 올리고 있습니다. 박명수 선수. 그리고 이쪽 김윤환 선수도 게스 한타 싸움이에요. 네. 뭐 박명수 선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트에서 하태준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신인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만큼은 자신이 잡아야겠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김윤환 선수는 어쨌든 두 번째 세트 매치업상으로 봤을 때 자신의 팀이 분명히 좋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아주 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그 부담감이라는 것은 SX 소울팀보다는 확실히 온게임의 스파키즈 쪽이 좀 더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신인 선수가 2세트 경기에 출격하기 때문에 네. 박명수 선수 1세트 경기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역할을 게임을 오래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알 거예요.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얘기를 안 해도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만한 그런 박명수 선수죠. 리듬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똑같죠. 타이밍만 약간 차이 날 뿐 공격 적응이 가능하죠. 먼저 박명수 선수의 저그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윤환 선수의 저그닝이 나왔고요. 네, 두 선수 모두 다 아주 공격적인 빌드를 활용을 해서 똑같은 지금 빌드를 활용을 하는데 예, 오는 길은 좀 다르네요. 네. 예, 오른쪽으로 크게 지금 돌리고 있는 쪽이 예, 김윤환 선수고 예, 박명수 선수는 정면으로 아주 직진을 하고 있죠. 네. 왼쪽으로 김윤환 선수가 병력을 돌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괜히 돌다가 빌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네. 괜히 돌다가 오히려 박명수 선수에게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헷갈릴 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입구 쪽으로 들어왔는데 두 개밖에, 네 개밖에 없어요. 6대 4죠. 예. 네. 어쨌든 이게 지금 들어와서 수비가 되면은, 모를까. 수비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진짜 큰 낭패고요. 돌아갔거든요. 자, 옵니다. 돌아옵니다. 김윤환 예. 선수도 다시 돌아오기는 좀 무리니까 그냥 달리는 거예요. 예. 드론까지 나와서 지금 싸움에 동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서 이득을 봐야 돼요. 그렇죠. 예. 멀티태스킹이 정말 중요한 중입니다. 네. 뭐 시작부터 난전이네요. 네. 자, 양쪽, 두 쪽은 다 승시가 써줘야 예, 되는 거예요. 누가 동시 다발적인 컨트롤 잘하느냐, 예. 그 능력이 달려있습니다. 박명수 선수가 됩니다. 들어간 게 다 못 잡았는데요. 예. 아, 잡아주네요. 네.
아, 들어간, 그러니까 돌아 들어간 정글링들은 이득을 거의 못 받고, 예, 어쨌든 그 상대방 본진 쪽으로 직진을 해서 들어갔었던 박명수 선수는 드론이 한동안 일도 못하게 만들었고 드론 한 기도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멀티태스킹이라는 측면에서는 박명수 선수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겠네요. 네, 스파이어 바로 올립니다. 박명수 선수. 순간 집중력이나 이런 면에서 박명수 선수가 모두 앞서갔어요. 예, 늦어요, 김준환 선수. 목이 빠져있다가 지금 또, 들어가는 모습이죠. 물론 보초 저글링을 놔뒀는데. 네. 같이 6대 4였는데 분명히 박명 선수만 이득을 봤어요. 네. 한 기가 또 들어갔습니다. 네. 스파이어도 늦고요. 네. 드론도 한 기 잡혔고요. 네. 하나 잡고 잡혔습니다만 한번 살짝 흔들어 줬어요. 네. 입구 쪽에 저글링 추구해서 자, 단단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공격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김윤환 선수는 자신이 약간 더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스파이어도 김윤환 선수보다는 박명 선수가 좀 더 빠른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또 돌아갔어요, 두기. 두기 돌리고 있습니다. 네, 입구 쪽으로 계속 압박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김윤환 선수. 돌아갔는데 못 봤죠, 지금. 야, 이게 어떤 위에서는 적은 숫자로 막아주고, 그리고 저글린 두기를 돌린 거기 때문에, 아, 김윤환 선수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공격적으로 하려고 지금은 노력하는 쪽이 김윤환 선수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저글린 돌아간 게 이득을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본진 쪽에 두기 또 돌아가서 들어갔는데요. 라바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 모으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타이밍 늦기 때문에 지금 김준현 선수 급합니다. 아, 하나, 두 개. 아, 두기 잡혔어요. 자, 여기 들었나요? 그쪽. 강경수 그쪽 들어가서 드론 잡아야 됩니다. 네. 자, 두 개는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두 기가 급혔거든요. 예. 드론이 못해도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지금 잡힌 것 같은데. 저걸링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막히게 되면은 곤란하죠. 아, 이렇다 성과를 거두지 못한 뒤쪽으로 빼고 있는 김준현 선수예요. 네. 아, 예, 라바 찍힌 걸로 봐서도 지금 박명 선수가 미드라인을 훨씬 더 잘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네. 영러시를 지금 오히려 당하는 상황에서 무탈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변을 빼고 있는 김준현 선수입니다. 예, 저글링을 찍고 나서도 라바를 풀로 쓰면서 이제 뮤탈리스크를 찍어내는데 또 성공을 한 박명 선수. 저글링의 양에서도 앞서고요. 네. 잘못 잡았어요. 3점까지 드론 잡히면 하나 잡아줘요. 또 하나 잡아줍니까? 또 하나 잡아줍니까? 잡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네.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명수 선수는 서두르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뮤탈리스트를 모아도 될 만큼 지금은 전술적으로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네, 해처리 하나 네. 더 가져가죠. 해처리 하나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 무조건 피해 줘야 되겠는데 김윤환 네. 선수 시간 끌리게 되면 유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드론 숫자 보십시오. 그렇죠. 지금 두 기로 자원 채취하고 있고요. 네. 네, 확실히 저기전에서 패배가 없었던 박명수 선수가 아주 기선제압을 완벽하게 지금 해내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자, 밀고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최근 분위기를 완벽히 반영하고 있고 박명 선수가 먼저 공격을 선택한 만큼 확실히 이득도 많이 받습니다. 네. 아, 정직하게 똑같은 빌드였기 때문에 정직하게 예, 올라갔을 때 돌아 들어간 네. 그 상대방보다 아, 조금 더 이득을 보는데 성공을 계속 거뒀고 네. 게다가 멀티태스킹도 좋았어요. 지금 추가 자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김준현 선수입니다. 나와있는 병력까지 박명수 선수의 병력을 제압해야 돼요. 네. 그래도 이걸로 좀 예, 약간은 만회를 했네요. 예. 그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나긴 나지만요. 네. 그렇죠. 두 기로 계속 자원 채취하면서 병력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뮤탈리스크와 스커지로 한타 쳐가지고 끝내지 않으면은 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드론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만은 일단은 해처리가 하나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뭐 그만큼 또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은 회복도 금방큼 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끌리게 되면은 네. 박명수 선수 병력이 더 쌓여요. 딱 한 방밖에 없습니다. 김윤환 선수는 딱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는 방법 외에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예. 드론 조금 더 보충했네요. 하나, 한 개. 예. 자원 채취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네 개로 자원 채취하고 있고요. 예. 뮤탈리스키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박명수 선수입니다. 잠시 후면은 추가 해처리가 또 완성이 됩니다. 네, 드론 계속 보충하면서 어쨌든 뭐 더 서두르지 않고 일단 상대방의 드론을 약간 줄여줬기 때문에 네,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빨리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고요. 와, 박명수 선수가 경기를 여기서 좀 느긋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스쿼지 많이 확보하면서 확실하게 공격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네, 그렇죠. 예. 한 기 먼저 던져보고요. 네. 왜냐면은 드론이 조금 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윈의 처리를 드론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대방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스커지를 많이 보유함으로써 상대방의 집중력 있는 공격을 좀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박명수 선수가 단단하게 네, 네. 지금 네. 싸우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와 스커지를 섞고 있는 박명수 선수예요. 드론 숫자는 거의 똑같고 해처리가 하나 더 많은 박명수 선수 라바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수가 네. 있어요. 네. 라바 수에서 여유가 있는 박명수 선수. 예.
네, 뭐 라바를 확실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드론 한 타이밍 시원하게 뽑고 그다음에 이제 저글링과 뮤탄스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드론이 조금 상했었기 때문에 드론을 계속 눈치 보면서 계속해서 뽑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무리하지 않고 살짝 잘 늘려주고 네. 있습니다. 네. 박명 선수, 김일환 선수도 일단은 드론을 눈치 보면서 잘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방의 이런 스커지나 뭐 뮤탄스크에 대한 테러로 뮤탄스크가 끊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센터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박명수 선수입니다. 네. 김윤환 선수도 계속해서 지금 자원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네. 아 라바 숫자가 부족하죠. 조금 더 과감하게 드론을 확보를 하네요. 확실히 네. 김윤환 선수가 자원 채취 계속 원활하게 하고 있는 박명수 선수고요. 네. 김윤환 선수 상대적으로 조금 덜 먹고 있어요. 네. 스커지 계속 추가합니다. 박명수 김윤환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자 맞죠 김윤환 선수 자, 모아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뒤가 없어요, 지금 김윤환 선수는. 컨트롤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윤환 선수. 잠깐 싸움을 승리 거두고 상대방, 본진 쪽으로 가서 피해를 입혀야 됩니다. 예. 뮤탈리스트 계속 쌓여요. 시간, 끌리면 끌릴수록 박명수 선수의 병력이 더 많아지죠. 네. 아무래도 이게 쉽지가 않은 선택이에요. 김윤환 네. 선수가 공격을 받는 그런 선택이요. 그렇죠. 패처리가 주계인 상대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방법이 정말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예, 게다가 스커지 테러를 하면서 또 스커지가 확 솟아오르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중앙에서 조금 더 멈칫거릴 수밖에는 없고 예, 계속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 드론이 확보가 되고 이러면은 해처리 두 개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공격 패턴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자원을 풀로 또 활용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김윤환 선수가 먼저 칼을 뽑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스포지. 상황인데 야, 스포지는 자, 스포지 잘 막아내야 되거든요. 예. 나 뒤집어졌는 게 중요한데요. 자, 남명수 스포지 뽑아서 스포지 야, 한판쪽은 또 김윤환 선수 네. 여기서 확실하게 이득을 보고 그렇죠. 손대번호 내고 지금 빠지고는 잘잡았어요. 잡힙니다. 예, 완벽하게 예, 여기서 밀려버렸네요. 네, 뮤탈리스크는 다 잃었죠. 제제. 아, 신경 쓰던데 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 시즌에 정말 단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네, 역시나 최근 기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강경 선수입니다. 초반부터 저글링 마이크로 컨트롤이 너무나 좋았고 수요의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확실한 이득을 꽂아 넣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1세트 3분간 역할로 나온 강경 선수가 1승을 차지하고 또 하태준 선수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